시골에서 살았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이었었는데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보낸 것 같아서 지금 난 너무 행복해. 영상 편지도 받고 편지도 받고 진짜 살면서 이런 날도 있구나 싶은 게 참 좋아. 훗날 여러분들도 잘 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은희야 정말 놀랐고 반갑고 정말 기뻤어.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지네. 너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해줬어. 네가 보내준 떡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데 정말 좋더라고. 그렇자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얘들이 아마 이걸 보면서 꿈을 가질 것 같아서 참 좋아. 네가 만들어준 또 하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살아오면서 늘 그랬어. 너희들 만나서 늘 행복했고 참 좋았어. 근데 은희 너 만나서도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행복하고 그랬어. 안흥에서 지내던 아이들 모두 정말로 너무 좋아. 그 아이들 만날 때마다 내가 사는 게 보람이 있고 내가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네가 이런 좋은 어떤 의미의 일들을 해주어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그래. 고맙다. 그리고 너 이어진 빛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항상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기도할게. 너희 가정 모두가 행복하고 너도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랄게. 고마워. 잘 지내고 나도 사랑해.